첫 번째로 가볼 곳은 내륙에서 수국으로 가장 핫하다고도 할 만한 고성의 윤재림입니다. 지금 수국으로 가장 핫하다고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윤재림인데요. 와, 정말 도착하자마자 가득 있는 수국을 보고 왜 여기가 핫플레이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국들이 윤재림 안에 피어 있었는데요. 이 수국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보는 재미까지 있는 윤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걸을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들이 계속 다양해져서 저는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핫한 플레이스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윤재림은 꽤나 넓은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도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특히 윤재림 안에는 제2수국원까지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제1수국원만 가시고 제2수국원은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2수국원까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륙에서 수국으로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 하나인 윤재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요. 정말 수국 보러 갈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윤재림이 속해 있는 보성에서 또 다른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율포 해수욕장은 크진 않은 해변이지만 이 안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많기 때문에 즐기기 좋은 해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고 굉장히 잔잔해서 조용히 즐기기 좋은 해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대한다운도 있기 때문에 보성하면 녹차밭을 꼭 즐기면서 보성의 여행지도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의 수국 명소로 찾아간 곳은 바로 나주의 늘어지 전망대입니다. 시원한 뷰를 볼 수 있는 늘어지 전망대에는 수국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산수국이 가득 피어 있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보던 수국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수국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종류들의 수국이 함께 섞여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이 걸어가는 길이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더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늘어지 전망대 왼편에도 수국길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산수국을 만날 수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국이 안 핀 건지 아니면 올해는 요게 다 핀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쪽 길에는 수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저는 늘어지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을 보는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늘어지 전망대에서 나주의 전경을 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나주에는 전망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자미봉 전망대는 나주 평야를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나주의 여행지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자미봉 전망대에 올라가면 끝없이 펼쳐진 나주 평야를 볼 수 있어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 곳인데요. 나주에 가신다면 자미봉 전망대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진으로 수국길을 한번 찾아 떠나봤는데요. 강진 수국길은 강진 V랜드부터 꼭대기에 있는 고성사까지 이어진 길 양옆에 수국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이곳은 걸어가면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드라이브를 천천히 하면서 수국길을 즐겨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길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고 즐기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성사에 주차 가능하면 주차를 하고 아니면 V랜드까지 수국을 즐기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고성사까지 올라가실 분들은 중간에 약수터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도 오른쪽에 수국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은 수국들이 많이 개화하지 않았지만 조금 지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 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요. 저는 수국길도 좋았지만 이 앞쪽에 펼쳐진 연꽃단지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연꽃들도 가득가득 피어서 강진의 수국길을 방문하신다면 연꽃과 수국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강진에 정말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자면 이 강진 녹차밭입니다. 강진에 녹차밭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강진 녹차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굉장히 프레시 되는 기분을 받았던 여행지거든요. 그래서 이 강진의 녹차밭까지 함께 즐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흥의 편백 우드랜드로 떠났습니다. 편백수 우드랜드도 수국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 우드랜드의 수국은 추천할 정도의 수국 양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장소만 매력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 우드랜드를 가보고 싶은 분들은 이 여름에 초록초록한 프레시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추천하고요. 수국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남에는 수국 명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조금은 덜 알려진 수국 명소들을 찾아볼까 했는데 사실은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에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수국들을 보고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여름에 수국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